선거를 벌이고 인천 개항을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보공항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약을 전혀 숙성시키는 과정 없이 막 공약으로 던져놓고 자 이제부터 개항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항 원도심 활성화 등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강서 대개발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국내선을 폐지하고 있고 지상 고속철도로 이동하자. 또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저도 2년 전 총선에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상해하던 하여도 현실도 대단히 불안하다. 언제 여기 떠날지 모르시는 분이 이런 공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근데 이제 가면 그만이라는 거겠죠. 지금 뭐든지 어떤 사탕발림 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죠. 질문하시죠.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아, 제가 질문하는 겁니까? 예, 시간을 양보하셨습니다. 답을 좀 해주세요. 그걸. 아까 뭐 물어보셨죠? 답변을 원하는 게 뭐죠? 김포공항 이전과 대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김포공항 이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언제 있다 가실 분이 이런 네, 윤영선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맞아 제가 질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네, 그만. 예. 네.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선거는 어찌되었든 나만 살고 보겠다는 팀킬입니다.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는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얘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이냐 과도하게 쟁점화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증된 유용한 도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 주세요. 왜 하다 마세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별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별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